제가 받는 거랑은 틀리잖아요. 너무 길게 받았어요. 길게 받죠. 그 깊으로 가야 되는데. 다시 믿고 가지고 저 따뜻하게 파파하게 봐야지. 장기하고 가리고 갔어요. 아, 네. 그렇죠? 네. 금을 거졌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머릿속에도 네. 이렇게 파는 거예요. 네. 또 파보시죠. 삽질. 네. 그래서 삽질을 네. 박 기사님 같이 네. 거기서 오빠 팔려고 하지 말고 박기사 네. 팔려 길게 길게 팔았고 네. 예? 두 부분으로 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네. 예? 자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네. 공구를 친든지 뭐 해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파는 거예요. 네네. 일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든지 즐겁고 재밌게 봐자 씨입니다. 지금은 땅 파러 가는 길 사소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. 우리 씨아님들도 새해 기념으로 사소한 도전 하나씩 하시면 어떨까요? 그리고 7 days a week the darkest stars in a magic field.네. 사람들 포크라인 배운다. 포크라인 배우는 것은 포크라인 할 줄 알아. 근데 일은 옳다는 얘기야. 네, 일은 모르죠. 그러니까 일을 배워야 포크레인만 할 줄 알죠. 네. 네, 포크레인도 바가지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네.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인부들하고 같이 일한다면 큰일 나겠잖아. 그냥 뭐 이렇게 좀 미션을 좀 주시면 제가 해볼 수 있겠어.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저 네. 볼대 보이잖아요. 네. 볼대로 해가지고 지금 깊이로 네. 쭉 파나가봐야 뭐 저 작업을 저쪽으로 쭉 해나가라는 얘기지. 여기는 충남 천안이고요. 저기 있는 빨간색 기준점부터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. 관을 묻을 자리예요. 보이나요? 네. 거기서 한번 터파기 쭉 터파기 해나가 보세요. 여기서 예예 예. 아니 아니. 여기서 이 관에서 30m 이 뒤쪽으로 아, 예. 돌이 있는 것 같은데. 호입자. 여기 자리가 너무 짧지 않아요? 네? 자리가 너무 이렇게 좁은 거 아니에요? 좀 더 들어갈까요?
저 판판해야지만 관람을 이렇게 깊게 파나 그러면 무지 컸어요? 너무? 그렇죠. 저 제가 파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. 너무 깊게 파는 거예요? 깊게 팠죠. 그 깊이로 가야 되는데. 그러면은 저기 그거 다시 믿고 가지고 저 반듯하게 판판하게 봐야지 잠깨 갖고 관람을 컸어요? 아 네. 관람. 그렇죠? 네. 나 지금 길을 내오는 게 아니라 박기사님은 코플레 인정 때 안 되는 거야. 예, 예. 내가 운전도 잘 못했어. 제 일을 아직 못 배워가지고. 네. 나 여기서는 일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학원에서 면허 친다는 거 배운 거라고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금을 거졌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머릿속에도. 네. 이렇게 파는 거예요. 네. 또, 또 파보셔요. 삽질. 네. 그래서 삽질을 네. 박 기사님 같이 네. 거기서 옷방 팔려고 하지 말고 방금 나서 네. 팔려 길게 길게 팔라고 네. 예? 두 부분으로 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네. 예? 금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살짝 양초에서 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아. 왜냐면은 네. 이쪽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. 네. 나중에 관을 묻든지 뭐 하려면 포크레인이 또 이쪽으로 가야 되고 네. 그렇지요? 예. 그럼 양쪽에다 파는 거는 인부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야? 자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네. 공구를 친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파는 거예요. 네네. 텁하기는 예.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한다고 양쪽에 이쁘게 이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. 예. 나중에 마무리가 이쁘게 하는 거지. 예. 작업할 때는 이쁘게 할 때도 없는 거예요. 예. 정확하게 하는 거지. 네. 또 찾으세요. 그러니까 예. 지금 저기는 예. 이 네바 감각 어떻게 파야지 파나이 예. 파나 그걸 연습해셔. 평평 나라시와 파하기를 거. 동시에 한 바가지 뜰 줄 알아. 지금 여기서 몇 좀 더 파야 되죠. 투봉을 이용해서 바닥 투봉을 이용해서 투봉을 이용해서 이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인생 산도 네.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운전도 마찬가지.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. 네. 그렇잖아요? 잘못 파면 다시 미우고 다시 봐야 되는데 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. 네. 근데 지금 급하기만 해도 한 방아지만 빨리 팔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야. 네. 안 떨어지게. 네. 지금 해발 놓고 깊이 깊게 파고 뭐야 뭐는 인부들이 저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. 네. 근데 돌이라든가 뭐 굴러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. 네네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나라시와 파하기를 네. 동시에 한 바가지 뜰 줄 알아. 좋았어. 나라시 아저씨 선을 긋듯이 나라시 하듯이 나라시와 파기를 동시에. 아이고 죄송합니다. 활짝 아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. 여기서부터라도 잘 펴자. 집중.